꽁꽁 얼어붙은 강추위에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는 얼굴을 숨긴 채 주민센터에 남몰래 200포대의 쌀을 보내왔습니다. 유현숙 기자입니다. 강동구 암사일동 주민센터에 10kg 들이쌀 200포대가 쌓였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주민센터로 보내온 쌀입니다. 1월 22일 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1톤 트럭이 쌀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고 누가 전달해 주려고 내용을 알려고 보니까 그 편지 하나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통해 암사 일동이 제2의 고향이라고만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암사동을 통해 얻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전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작년 추석에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기부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얼굴 없는 천사가 누군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쌀 200포 외에도 추석 때 익명으로 또 50포를 이렇게 쌀을 보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도 아마 현재 이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이 쌀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모두 전달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쌀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드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거고요.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한파에 움츠린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유현숙입니다.